안녕하세요, 키안입니다. 여러분, 탄소 배출권 문제로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이랑 견해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COP27이 개최가 되었어요. 의장국인 이집트는 왜 이집트가 뽑혔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데 그 중에서도 중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들이랑 그 선진국 사이에 그 징검다리, 가교 역할을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의장국으로 뽑은 것 같은데, 글쎄, 이 회의가 그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두 세력의 입건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협상을 보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배출권의 입장차,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개발도상국일 경우, 선진국, 너네는 이미 공장도 다 세우고 산업혁명 때 돈을 얼마나 쓸어 담았니? 이제 우리도 돈을 좀 벌어보자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걸 막니?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네만 발전할 수 있어? 우리는 계속 평생 개발도상국으로 남으란 소리야? 야, 선진국, 너네 양심도 없니?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중에서 아프리카에서 하는 배출량은 4%밖에 안 돼. 4%밖에 안 된다고. 근데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배출하는 거는 전 세계 40%나 배출하고 있잖아. 왜 우리한테 난리야? 니네가 멈추면 되지. 그리고 기후 변화로 입은 우리나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거야? 니네가 이만큼 탄소 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난거 아니야. 보상을 해줘야지. 어떻게 보상할 거야? 보상해줘. 선진국 니네들이 다 망쳐놓고서 왜 우리가 고스란히 똑같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건데? 난 이거 용납할 수 없어. 피해 보상금이라도 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하나 있어. 탄소 배출량이 안 나게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야? 농경, 목축, 이런 사업밖에 없어. 그 말은 평생 우리는 발전하면 안 된다는 소리네. 발전할 수 없다는 거네. 탄소 배출량을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네 말은 그거 아니야. 기존의 탄소 배출량이 있는 나라는 그대로 놔두고 탄소 배출량이 없던 나라는 거기서 더 이상 탄소 배출량을 못하게, 더 높이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법 아니야. 그렇게 막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린 평생 발전 못하겠네? 그 자리 그대로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그런 소리잖아. 이게 신분의 고착화랑 다를 게 뭐야? 너네는 평생 부자인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는 소리고, 우리는 중세시대처럼, 가난하게 농경, 목축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야? 평생 가난한 하층민의 삶을 살라는 소리네? 그거야. 바로 그거지. 우리 개발 도상국들이 드디어 그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제 발전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선진국을 이렇게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이 선진국 입장에서 불안해지니까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핑계 삼아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워버린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날아간 신분 계급의 고착화가 아닐까? 가난한 나라는 평생 가난하게, 계속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한 나라로. 그리고 잘 사는 선진국은 평생 잘 사는 선진국으로. 아예 평생 그 계급이 고착화되게. 지금 그걸 만드는 작업 중 아니야? 개발도상국 입장에선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야. 우리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솔직히, 아프리카 그리고 개발도상국에는 독재 정권이 많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탄소 배출권 관련 지원금, 이런 것들이 모두 정치인들 비자금으로 쓰일 텐데, 그들의 내탕구에 차곡차곡 쌓일 거고,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의 삶은 전보다 훨씬 더 궁핍해질 거야. 선진국, 너네들도 분명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정말 돕길 원한다면 이런 지원금을 줄게 아니라, 너네가 직접 이 나라에 와서 발전을 시켜줘.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먹거리를 달란 말이야. 하긴 너네 입장에선 독재국가가 훨씬 편하겠지. 단한 사람만, 정치인만 구슬리면 되잖아. 민주주의 국가라면 전 국민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하지만, 독재국가인 경우에는 단한 사람만 상대하면 되니까, 너네 입장에선 굉장히 편할 거야. 돈만 쥐어주면 되잖아. 결국엔 가난한 나라는 평생 가난하게. 잘 사는 나라는 영원히 잘 살게. 그런 고착화가 일어나겠구나. 신종 국가 간 신분제라고 말할 수 있겠네. 개발도상국에는 독재자가 많으니까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 일이 곧 일어나겠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걸? 자, 그럼 이번엔 선진국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뭐 옛날에 우리가 발전한 것 때문에 그걸 트집으로 잡는 거야? 아니, 너네도 그럼 산업혁명 시대 때 산업혁명 발전 안 하고 뭐 했니? 니네가 공장을 그때 안 돌려놓고서 왜 우리 탓을 하고 있어?
지구가 아파. 지구가 아프다고. 지금이라도 막지 않으면 인류 전체가 멸망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걸 막아야 돼. 이건 우리 인류 전체의 생존이 달렸어.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좀 멀리 좀 보자. 그래, 얘들아. 요새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정말 당황스럽지 않니? 농작물도 잘 안 자라고. 어? 식량 안보에도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지금 비상사태야, 얘들아. 지구가 병들고 있다고. 개발도상국들, 너네가 그랬지.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에는 공장이 별로 없다. 대부분의 공장은 중국이랑 미국에 40%나 몰려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새로 짓는 공장을 줄일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장을 줄여라. 선진국에 있는 우리 그 40%에 해당하는 공장을 줄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 기존에 있는 공장을 하루아침에 없애라고? 너네 말대로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경제와 물류가 완전히 멈춰버릴 거야.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이런 걸 한번 겪지 않았니? 아니, 중국 하나만 공장 가동을 멈춰도 전 세계가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휘청휘청하는데 너네 또 그 끔찍한 사태를 겪고 싶니? 정말 필요한 물건들이 없어서 허덕허덕거리고 싶어? 그러니까 기존의 공장은 놔두고 앞으로의 공장 신설을 막자는 거지. 더 많은 공장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 보상금을 달라는 거 너무 억지인 것 같고 기후변화 감축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줄게.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선진국이 너네 개발도상국들에게 탄소권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줄 텐데 그 돈을 활용해서 충분히 발전이 가능한데 그걸 가지고 날아간 신분에 고착화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아. 너무 억지다, 얘들아. 우리 선진국들이 주는 지원금으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다른 사업 분야에 투자를 하면 되잖아. 모든 거를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마. 그건 무능력한 너네 탓이지. 이런 식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진국에 대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세요?